부분을 조금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치유 캠프입니다. 제가 뭐 특별한 부분이 안 바뀌면 7월 달에는 제가 이제 캠프 생각한 게 서밋 캠프를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치유 캠프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대가 병든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시대입니다. 오늘 6절에 보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치유라는 거는 어떤 대단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병든 현장, 병든 시대에 치유하려면 나 자신부터 치유할 수 있는 뭔가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강한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제 강한 성도가 뭐냐?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냐? 살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혹시 뒤에 있는 분 글씨 보입니까? 보입니까? 가능하면 크게 쓰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뒤에 앉아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제게 그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라식을 해야 되나 고민되고요. 얼마 핸드폰을 바꿔야 되나 뭐한 200배로 땡기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보이니까 막 이렇게 키워가지고 핸드폰 해가지고 볼 때가 많아요. 그것도 안 보인다 흐릿해가. 그러면 제가 가서 물어봐요. 뭡니까 오늘도? 237요 이러더라고요. 아침에 안 보여요. 여러분과 제가 살리는 답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일단은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과거일 수도 있고요. 생각하기 싫은 안 좋은 과거일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과거에 묶여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과거 때문에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과거가 더 이상 상처된 과거가 아닌 감사의 조건으로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출운명, 출갈대아, 출애굽에서 완전히 그리스도 믿을 때 해방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서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아니면 결국에는 과거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죠. 왜냐?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안 왔고요. 오늘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오늘이 광야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 광야가 참 힘들고 물도 없고 날도 덥고 죽음의 땅인데 사실은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뭘 말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데 여러분과 저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언약궤.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그 예배 속에 주시는 말씀을 포럼하면서 삶을 누리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이제 응답 오죠? 그럼 이제 그다음 응답 문제가 안 와야 될거 아닙니까? 또 다른 문제가 와요. 또 다른 사건이 돼. 그럼 또 기도해요. 근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하나님께 더 간절한 모습으로 좀 이렇게 해야지 좀 빨리 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3일 금식을 물 먹듯이 밥 먹듯이 했어요. 해보셨습니까? 3일 금식. 왜냐? 좀 굶으면요, 진짜 사람이 좀 어떻게 됩니까? 진짜 간절해집니다. 배고프니까.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일부러 막, 왜 빨리 응답받고 싶어요? 그럼 와요, 또 응답이. 근데 제가 복음 들으면서 어느 날 이런 질문이 오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응답을 많이 받았지. 앞으로도 문제 계속 올 거야. 그럼 문제 해결하려고 계속 기도해야 되냐?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결론 냈어요. 아,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다. 문제에 영향받지 않도록 나를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다. 복음을 계속 집중해서 듣는 중에 얻은 답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오더라도요. 아, 문제 내가 영향을 안 받아야지. 그러면 오늘을 지나가는 그 모든 게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 빨리 죽고 싶어. 그런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사명 끝나기 전에 못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하고 왔니? 물어볼 때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어서 못 가요 지금.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억울해요 너무 주 앞에 갈 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 천국까지 하나님은 책임지시니까 미래 걱정을 눈곱만큼도 하지 마시고요. 뭐 하면 되시냐. 걱정하지 마시고 이래야 됩니까? 물어보지 말고 말씀이 나온 만큼만 가면 돼요. 말씀보다 앞서갈 필요도 없고 말씀에 너무 뒤처지면 또 못 따라가니까. 우리 남자분들 아시잖아요. 군대 가면 맨 마지막 훈련 뭐합니까? 행군하거든요. 제가 행군하다 죽을 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군을 하면 딱 출발합니다. 간격 맞춰서. 근데 문제는 가다가 중간에 지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낙오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밀려요. 맨 뒤는 계속 뛰어야 돼요. 앞에 사람들은 걷고 걸어가고 있고 저 뒤에 있는 팀들은요 무조건 끝까지 뛰어야 돼요. 왜냐?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너무 뒤처지면 안 돼요. 말씀이 딱 나오면 목사님처럼 딱 하면 딱 붙이보면 돼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왜 그런지 여쭤보기도 하고 말씀과 함께 호흡하면서 가는 거죠. 이 살리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 두 번째, 현장과 사람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 나를 자꾸 세워갑니다. 저는 예배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참 감사한 게, 그렇게 잘못 생각했던 내 잘못된 생각, 각인뿌리 체질 있잖아요. 그거를 참 오랫동안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잡냐? 오직의 말씀을 잡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을 쭉 타고 가시면서요. 그 말씀을 한번 쭉 잘 정리해 보세요. 제가 2005년도에 여기 왔었거든요. 제가 집에 있는 메시지 노트가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그걸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 전부 다 이제 문서로 적혀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복사하지 않는 이상은 찾아야 되거든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좀 디지털화하고 있어요. 조금 필요할 때 빨리빨리 찾으려고. 제가 신기한 거 봤습니다. 예전에 우리 기억나지 뭐, 예전에 우리 이름이 오산동부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유치 목사님께서 여기 일찍 아침에 안양동부로 올라가십니다. 그럼 부목사님이시네. 사회를 하시니까. 올라가요. 김동국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려와요. 그럼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우리 오산동부교회 설교를 해요. 그러면 신기한 겁니다. 난 그냥, 그때는 그냥 따라다녔는데, 뭣도 모르고요.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한다고 하나씩 넘겨보는데, 똑같이 하시는 거 있죠. 메시지를 똑같이 하세요. 왜 그러냐? 그때 당시 우리 교회는 안동부교회 지교회 당이었거든요. 조금 바뀌는 게 있습니다. 소론이 조금 바뀌고 결론이 좀 바뀌고. 왜냐면 우리 오산동북에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주일날 설교가 완전 달라요. 왜 다르냐? 그때 행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때. 그때부터 치유, 교육, 전도 계속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요. 유치원 목사님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이뤄가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2012년에 목사님께서 우리 오산동부교회는 지금 안디옥교회 시간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그 안디옥교회 시간표, 지금 무슨 교회 시간표를 합니까? 그렇죠. 그만큼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팍 메시지를 던지면 그게 바로 되진 않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우리가 조금 더디게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안디옥이랑 바로 알아들으면 되는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말씀 하나로 끝이 나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 들으면 사람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계속 오직하고 있으면 여러분 직분과 직업과 나이에 맞는 하나님이 주신 제목이 딱 발견돼요. 그게 여러분 것이 되는 순간 여러분도 세워지고 여러분 만난 사람 다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일성의 기도입니다. 깊은 몰입 통해가지고요. 여러분 문제 올 때에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은혜가 크게 보이고 문제가 작게 보여요. 근데 문제가 오는데 문제가 엄청 크게 보이죠.
왜 그러냐?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언제든 그렇습니다. 문제가 여러분을 삼킬 수가 없는데,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망할 수 없는데 왜 문제 때문에 자꾸 그러냐? 그게 크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빨리 아, 내가 은혜를 놓쳤구나. 뭐 해야 됩니까? 은혜 속으로 가야 돼요. 힘 내는 게 아닙니다. 힘 얻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말씀 듣는 곳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주시는 아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잡아지겠죠. 그걸 생각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유일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재창조의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오직의 말씀, 유일성의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같은 중요한 사람들이 제자리 여러분 주변에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처음부터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막 살리도록 끊임없이 말씀, 예배 훈련, 그리고 계속 세워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오직의 말씀 유일한 이 부분이 내 가슴 속에 담기는 그날 하나님 그때부터 그런 것과 동일한 사람을 만나게 해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만남부터 와요. 제자 통해요. 그때부터 비로소 불신자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제가 말한 건 전도 한 명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말하면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영접합니다. 내가 안 믿어도 역사를 합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 능력,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와서 그렇죠. 정말로 다른 사람이 흉내 못 내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전도가 있다니까.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 전도에서 주신 그 전도가 내게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께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세웠죠. 만나지면 그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에게 주셨던 답 가지고 힘 가지고요 똑같이 이걸 하도록 응답받더군요. 치유하러요. 병든 지역을 치유해야 되니까. 그리고 바른 교회와 후대 세워서 살리는 겁니다. 보내가지고요. 그리고 지금도 텅텅 비어있는 237 특히 미래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전호성 목사님 저 대전에 갔거든요. 미래교회 목사님들은 돈이 없어서 미래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만나서 진실하게 목사님과 대화해 보니까 그분들의 고민은 돈하고 경제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진짜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목사님 개인이 준비되어지고 살아나고 스스로를 세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 갑자기 탁 됩니까? 안 되거든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굶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분들은 도움받는 걸 싫어해요. 이분들. 왜냐? 본인 스스로 자체가 전도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목사님 아닙니까? 저는 또 부목사님이기 때문에 가면 다 담임 목사님들입니다. 그럼 심부름할 때 절대 말을요 가르치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위치니까 이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돼요. 교회 사정이나 이런 걸 듣고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고 목사님께 또 말씀도 드리고 목사님 지도를 받아서 어떻게 심부름할 거냐 방향을 이제 계속 인도받아 가야죠.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얼만큼 소중하냐 제가 말해서 소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를 그토록 왜 어렵게 하셨냐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냐 이것 때문에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황금 찬란한 미래를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 언제든지 전도운동과 시대를 살리는 뭔가 무브먼트 일어날 때는요 핍박과 환란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게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니까 막 집에서 막 돈 대주고 막 훈련 일하던가요? 남편이? 그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면 많이 못 봤습니다. 저는.
가지 마라 그러고 막 핍박하고요. 이러죠. 당연한 거예요. 진짜 전도하면 당연하게 오는 핍박이에요. 당연하게 오는 환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게 남편이 돌아오는 겁니까? 아닐걸요. 남편이 그럼 잘해주면 여러분 행복하고 남편이 잘못해주면 불행한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여러분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면 조금 기분 좋을 수 있죠. 그럼 자녀가 공부 못하고 말 안 듣고 막 이러면 그럼 이제 인생이 불행한 겁니까? 내 인생의 불행이 남편이나 아이나 경제나 환경에 있습니까? 구원의 축복과 그 은혜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하나 가지고 끊임없이 살려야 됩니다. 누구를요? 나를요. 그럼 살리고 있으면 자꾸 힘 주세요.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가도록 길도 보여주세요. 갑자기 멀리 보이는 게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말씀 갖고 정확하게.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 과거를 볼 때 실수하지 않았다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으신다.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왜냐? 하나님의 성령은요 완벽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걱정해 줄 만큼 그분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요. 두 번째, 이제 현장에 사람을 치유하는 겁니다. 오늘 6절이 이렇게 나오죠.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나를 자꾸 치유하고 살리고 있으면 반드시입니다. 통하는 사람 나와요. 팀이 나옵니다. 자, 오늘 치유에 대해서 저는 치유 전문가가 아닙니다. 의사도 아니고 뭐 의료에 관계된 부분은 아는 지식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보고 복음 가지고 치유를 해보고 이러면서 제일 현장에 필요한 게 치유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잘 몰라요. 치유가 뭐냐? 원래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요즘에 많이 뜨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료인들 금방 알 거 아닙니까? 자가 면역 질환 아시죠? 제가 무식해서 뭐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우리 면역 체계가 우리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병균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암이나 이런 거 세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방어 체계가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공격하니까 오는 거예요. 뭐 루퍼스다 아니면 류마티스다 이런 어떤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의 영양분이 이제 뭔가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럼 이제 흡수가 안 되는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약도 많고 음식도 많습니다. 도움은 받을 수 있는데 단 근본 치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래서 보통 약을 오래 먹는 사람은 먹다가 그만두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지겹거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걸 평생 먹고 살아야 되냐? 비참하다.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우울하죠.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치유하냐? 근본적인 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원래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줘놨어요. 창조 때에. 제가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주대 의사가 저한테 한 말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우리 몸에 암세포가 3,000개 내지 5,000개가 저한테 생긴대요. 그럼 왜 암 안 걸립니까? 우리 면역체가 너무 강해서 암을 잡아먹는 거예요. 암이라는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뭔가의 스트레스, 뭔가 독소, 뭔가 잘못된 것 때문에 돌연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증식을 하고. 그러면 방법이 간단합니다. 우리 스스로 몸이 치유할 수 있도록 만들면 돼요. 몸과 정신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계속 이번 주 내도록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치유. 그 방법이 뭡니까? 깊은 묵상, 깊은 호흡. 호흡은 수단이지 호흡 가지고 낫는 게 아닙니다. 호흡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저 명상하는 절에 있는 사람도 하고요. 이상하게 단월드에서 호흡하는 사람도 깊이 합니다. 그거 갖고 치유도 일어납니다. 근데 치유됐는데 원래 것을 회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와요. 그래서
치유에 관련된 음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다락방에 계신 한의사분을 한번 만났는데 이분이 그래요. 저보고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제가 딱 각인됐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것만, 계절에 맞는 것만 먹어도 병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무슨 말이지? 근데 요즘 시대가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요. 인스턴트, 화학조미료 잔뜩 친 거를 편하게 만들어내갖고 쿠팡, 뭐 지마켓, 뭐 티모 하면 할수록요. 뭐 집 앞까지 퀵 배송으로, 로켓 배송으로 바로 아침에 와요. 이런 편리한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연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화학조미료 이렇게 편리하게 많이 먹도록 반드시 문제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애기 엄마들 아시죠? 인스턴트 계속 먹이면 아이가 자라가면서 금방 아토피 생깁니다. 우리 애들도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기 전에 너무 인스턴트에 길들여져가지고 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그게 전달이 아이에게 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그럼 먹을 게 없어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먹을 게 없죠. 만들어 먹어야 되겠죠. 힘들죠. 그러나 하나만 좀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 말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식단. 고혈압이다, 당뇨다, 그 연령에, 그 질병에 맞는 이걸 해줘야 돼요. 이거 보통 병원에서 영양사들이 개인적으로 처방을 하잖아요. 고혈압 있는 분 뭐랍니까? 소금 절대 많이 먹지 말아줘. 올라가니까 압이.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목사님 말씀, 몸 상태는 병원 가서 조금만 검사해보면 피검사든지 뭘 해보면요. 아니면 그런 거 싫다 이러면 한의원에 가도 돼요. 그러면 인바디만 딱 체크해도 대충 나옵니다. 뭐 있잖아요. 뭐 태음, 소음, 태양 뭐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그래 말하잖아요. 자기 체질에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거. 그리고 혹시 자기 가정 가문에 특별한 질병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여러분께서 귀찮다고 조금 힘들다고 아무거나 먹이지 마세요. 전부 면역을 파괴시키고요. 몸을 상하게 합니다. 어느 날 그 독소가 계속 쌓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쌓여가지고 이제 뭔가 탁 질병으로 드러납니다. 그럼 그때는 다시 원래로 회복시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엄마들이 고민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뭐 먹어야 되지? 다 웃잖아요. 더 고민하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자연적인 거, 체질에 맞는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돼요. 우리 애가 이제 편의점에 갔는데 우리 주빈이가 그래요. 아빠, 담비가 라면 먹고 있어요. 뭐? 네, 바로 갔죠. 편의점에. 딸, 라면 먹고 있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몸에 좋은 거 먹어라. 아빠 사줄게. 그러니까 라면 막 먹더라고요. 다 먹고. 뭐 먹을래? 그러니까 한참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만 사라 이러니까 결국에는 솜사탕을 더 골랐어요. 아, 그래서 안 사주려니까 사주려니까 고민되대. 그러니까 일단 오늘뿐이다 이러고 이제 사줬어요. 오면서 내가 이제 담배하고 예원에 이런 말했어요. 예원아, 몸에 맛있는 거는 몸을 상하게 하는 게 많아. 아니에요. 우리 엄마 말하는데 비싸고 맛있는 게 좋대요. 아, 맞아. 비싼 거는 저 멀리 가야 돼. 편의점은 싼 거밖에 없잖아. 싸고 맛있죠. 몸에는 반드시 안 좋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이나 경제나 여유가 있는 분은 어디로 갑니까? 뭐 이렇게 다른 장소로 가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치유 산업을 준비하세요. 성경을 하는 데 보면 신명기 8장 18절에 그럼 제가 왜 치유산업이라는 표현을 했냐, 그럼 치유산업이 뭐냐 의미는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산업이라니까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 8장 18절을 제가 왜 적었냐면 말씀이 이렇게 하네.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돈 주신다 이 말이죠. 경제.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신. 돈 왜 줍니까? 말씀이 성취된 곳에 그 돈이 이제 쓰임 받는 도구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를 오늘 당장 주실 수 있습니다.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을 줘가 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경제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경제를 줘도 그걸 쓸 수 있는 바른 관이 없으면 그 경제가 그 사람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는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면 잘 돼요. 나중에 이제 복음 없으면 이제 어려움 당하죠. 아니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부으십니다. 로마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천막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왜냐? 늘 전쟁 시대였기 때문에. 정복하는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하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천막을 하네요. 기록에 보면 하나님이 천막 만드는 모든 경제와 산업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쪽으로 다 몰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놨거든요. 바울이 어떤 전도자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 알았어요. 버는 모든 경제를 바울과 로마 복음화 그 시대 시대 살리는 곳으로 경제를 다 몰았어요. 그럼 그분이 가난하게 살았냐? 아닙니다. 먹을 걸 쫄쫄 굶으면서 하냐? 아닙니다. 그러면 막 우리 지금 말로 말하면 걸어댕겼냐?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시냐? 조금만 우리 몸을 살리는 음식, 여기 음식에 관계된 분 많이 있잖아요. 몸을 살리는 음식을 조금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더 깊이 한번 말해볼게요. 엄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 전부 다 인스턴트 먹어야 돼. 하, 간식이든 뭐든 저녁을. 이게 엄마들의 고민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고민을 가지고 저도요, 뭔가를 음식을 선택할 때 조금만 돈이 한 1,000원, 2,000원, 심지어 5,000원 만원 비싸도 유기농이다 하면 그걸 선택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유기농이라니까. 몸에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시니까. 이런 것처럼 뭔가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부분을 만들면 돼요. 요즘은 참 편리합니다. 아, 뭐 먹어야지? 국이라면 장독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뭐 협찬 들어와서 말한 거 아닙니다. 반찬 다 만들면 그래서 돈만 주면 다 사갖고 편하게 데워 먹으면 돼요. 나중에 이제 몸에 문제가 와서 그렇지. 그런데 그런 거 자꾸 사 먹으면 몸이 상하죠. 그럼 뭐 먹으란 말입니까? 그래서 그런 화학 조미료 이렇게 안 들어간 거를 누군가가 만들면 돈이 조금 비싸도 안 사 먹겠냐는 거예요. 나는 사 먹습니다. 돈 들어도. 왜? 몸에 도움 될 거니까. 아니, 간식 조금 줄이면 될 거 아닙니까? 과자 안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애들? 과일 안 먹고 이거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나 경제에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뭐 맛있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분들은 뭘 찾고 있냐면 이런 걸 찾습니다. 뭔가. 문화, 뭔가 고요하고 조용한 어떤 분위기 있는. 문화란 말은 어떤 분위기적인 부분입니다. 쉬운 말로 수진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저는 오페라, 뭐 연극, 뭐 이런 거 많이 접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잘 모릅니다. 음악 콘서트나 뭐 이런 연주회 가면요 한참 있다가 졸려요. 왜냐? 뭔 내용인지를 내가 몰라요. 잘. 그렇게 다른 사람 박수 치는데 왜 박수 치는 거지? 나한테 전혀 감동이 안 와. 뭔 내용인지를 모르니까. 근데 어떤 내용을 딱 알면요. 아, 그랬구나. 뭐가 올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돈 있죠. 시간 있죠. 뭔가 여유가 있는데 어딜 찾겠습니까? 아무 데나 가겠습니까? 아무 데나 안 갑니다. 뭔가 분위기 있고 여유가 있는 공간을 돈이 비싸도 갑니다. 15만 원 그게 문제입니까? 하룻밤 자는데 100만 원 신라 이런 데는 가는데 왜 그럽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중요한 사업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걸 할 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베이스가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시작을 하되 시대가 다 인터넷이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다.
그리고 SNS다, 유튜브다, IT. 참 신기하죠. 5년 전에 제가 뭘 들었냐면 앞으로 이 시대에 혼밥, 혼술 이런 게 뜬다는 거예요. 그럼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밥 먹는 시대, 혼자서 술 마시고 혼자서 잔대요. 그런 게 온단 말입니까? 가족인데. 아니에요. 왔어요 벌써. 마트 가보세요. 전에는 계란 한 판 요즘 그렇게 잘 안 나옵니다. 혼자서 딱 먹을 양만큼의 분량을 다 팝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결혼 안 하고 애도 안 낳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왔습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을 대기업들이 만드는 거예요. 자금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대기업이 하는 것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못 이겨요. 그런데 로컬이라는 중요한 지역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대기업에서 못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틈새로 파고드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 아냐? 교회 안에 전문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활용하는 겁니다. 식품이다, IT다. 제가 이번 주에 신기한 거, 제가 한번 이번 주에 시간 내면 가보려고 하는데 이동탄인지 그거 가면요. 로봇 팔이 돈 주면요. 그 커피를 지가 한답니다. 그 사람들은 커피 마시러 가는 게 그 신계가 가는데요. 지가 쫙 돈 넣으면요. 지가 아주 지가 딱 낸대요. 로봇 팔이 혼자서. 무인이에요. 24시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리스타가 해가지고 내는 게 아니고 로봇 팔이 다 한대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와 시대 참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네. 그럼 로봇 팔만 됩니까? 아닙니다. IT와 식품과 배송과 모든 산업들이 전문인들이 자기 분야에 거 가지고 조금만 대화해가 활용하면요. 길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우리 전문인들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그 식당에 가서 딱 앉으면 사장님 뭐 주세요 이래야 말하잖아요.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당 안에 테이블에 패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주문을 딱딱딱 누르면 바로 나와요. 근데 그걸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 뭐 아이스크림 이런 데 가면요. 키오스크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 아이스크림 베스킨 라빈스 갔는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사러 왔는데 아이스크림 이거 주세요. 이름 저 가서 누르고 오라는데 해봤어야지 아이스크림을. 저거 이거 뭐 기프트콘 받았는데 뭐 어떻게 돼? 그 나오더라고요. 그럼 보여주세요 하더만 하더라고요. 와 순간 바보 됐습니다. 제가 IT 전공한 사람인데 컴공을 전공하고 정보통신을 나온 사람인데 순간 멘붕 와가지고 내가 진짜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구나. 애들도 다 아는 이거를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될지를 몰라 가만히 있어. 아가씨가 웃더라고요. 알바생인데 대학생이. 만약에 지금 제 이야기인데 어르신들이 만약에 식당 간다 앞으로 주문 못합니다.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엮어야 됩니다. 학부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요즘은 모든 과가 융합돼야 됩니다. 창조적인 인재를 그게 4차 산업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복합적으로 엮여야지만 시너지가 나와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사람의 뇌는 못 따라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창조적인 능력을 줬어요. 기계는 창조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낼 뿐이지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창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요. 세 번째 이 시대 문화를 치유하는 겁니다. 오늘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네, 이 부분은 지금 교회가 이제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부 다가 왜 그토록 교회에서 사람을 계속 준비하고 있냐. 끊임없이 이거 하잖아요. 왜 하냐.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엄청 많습니다. 돈 벌 때 엄청 많습니다. 문제는 보낼 사람이 없습니다. 갈 사람이 없다니까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내면 돈 이래가지고 돈에 따라가요.
그래서 정말 개인이 살리는 답과 힘과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되어 있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에서 훈련하잖아요. 전도국에서, 양요국에서. 왜 그토록 훈련국 만들어가지고 기초반 넣고 전도반 넣고 제자반 넣고 또 막 고급반 만들고 막 왜 그럽니까? 사람 괴롭히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계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준비해가지고 넣어야 되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제자가 준비되면 교회에서 그 전문인 준비되어 있는 제자 중심으로 현장을 만듭니다. 저는 전문인들을 만나보니까 참 많은 걸 배웁니다. 이야, 내가 참 좁은 사람이구나. 전문인들은 들어볼 말이 엄청 많아요. 전문이니까. 가만 잘 들어보면요, 전문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만들면 됩니다. 플랫폼이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차가 버스 타려면 버스 정류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 산업이 일어나려면 사람들이 필요하고 뭔가 소통될 수 있는 뭔가를 만들면 되죠. 그게 플랫폼 아닙니까? 시스템. 현장에서 실제로 사람을 치유하고 전도하는 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플랫폼.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오산아시를 탁 통과하면 내비에서 보통 뭐라고 합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교육도시 이렇게 합니다. 오산의 트렌드는 교육입니다. 그 아이들 많잖아요. 그럼 동탄을 탁 들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있죠. 지역지역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역을 기반해서 뭔가를 시작하려면 그 지역에 맞는 뭔가 있죠. 그게 타겟입니다. 그걸 보고 거기에 맞는 트렌드를 준비를 하면 돼요. 유행 아닙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가요. 문화인데 트렌드니까. 젊은 애들이 BTS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따라가요. 왜냐? 아이돌이니까, 우상이니까 막 따라가요. 모르고 그냥 따라가요. 그게 트렌드거든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모르는데 지금 편리하다는 그 트렌드 가지고 그냥 몸을 망치는 걸 자꾸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몸을 살리는 음식으로 조금 하면 입소문 금방 납니다. 요렇게 해갖고 뒤집는 겁니다. 예전에는 모든 문화를 교회가 끌고 갔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는요, 불신자에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왜냐? 문화를 못 만들어요. 트렌드가 없는데요.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트렌드입니다. 사람을 살려버리면 다 끌려와요. 사람 따라오죠. 돈 따라오죠. 전문인 따라오죠. 다 따라오는데요. 그래서 오산의 교육도시와 더불어 하나가 오산에 시장님이 계속 뭔가 옛날 거를 자꾸 발굴해요. 찾아내요. 전통문화 이런 거예요. 독산성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발굴해요. 그게 뭐냐? 시였던 방향이에요. 전통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전통에 관련된 업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게 종사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엄마들이 애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놓고 자기를 쉬려고 하고 뭔가 자기가 단절이 돼 있으니까 뭔가 이런 걸 자기 개발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책도 보기도 하고 어느 장소도 가고 이런 사람들이 뭔가 배울 수 있는 뭔가를 만들면 됩니다. 그게 플랫폼이거든요. 다도다. 원장님하고 하시잖아요. 장로님들하고. 여러분 차를 뜨고 마시면 굉장히 그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간이 좀 깁니다. 이거를 제 성격은 큰 잔에다 한꺼번에 확 마셔야 되는데 그런 성격인데 요만한 잔에다가요 찔끔 달아줘요. 한 먹고 한참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다 또 물보가 또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이거? 8번을 우려 먹는 게 기본이래요. 8번을 그만큼 시간이 있겠죠. 그럼 그 시간 뭐 할 겁니까? 뭔가를 말을 하겠죠. 그게 이제 뭔가 문화입니다. 분위기니까. 그 장소가 있어요. 아니면 간장이다, 고추장, 된장 다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면 뭐 강정을 만든다. 제가 그 얼마 전부터요. 지금부터 밀가루 안 먹는다. 몸을 위해서. 그렇게 결심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일단 라면 다 끊고 밀가루와 관계된 건 하나도 안 먹습니다. 설탕 안 먹는다. 아주 힘들어요. 안 먹으려면. 다 설탕 들어가는데.
제가 엄청 빵을 좋아합니다. 그 빵은 막 그런데 요즘은 빵을 돌처럼 지난번에 떡을 장로님이 장례 끝 떡 먹고 싶어가지고요. 떡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행진실 가서 권사님 떡 먹고 싶다고 그러고 드세요. 이런 끊었거든 마음에 밀가루 이런 뭐 안 먹어야지 했는데 그거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 한참 찾아서 그냥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아니요 가져가 먹어야 되니까 유혹이 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좀 건강한 거 먹어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냥 내가 별짓을 다 했습니다. 유튜브에 아 밀가루 안 들어가는 뭐 그런 건 없나? 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레시피를 적어놨습니다. 내가 만들어 먹으려고. 설탕 안 들어가고 밀가루 한 개도 안 들어가는데 빵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나 그거 놀랬거든요. 오븐도 집에 없어요. 근데 오븐도 필요 없고 전자레인지 하나 갖고 다 만들어요, 빵을. 나 획기적인 걸 봤어요. 아 누가 이런 걸 왜 안 말해? 왜냐면 내가 그 관심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유튜브 조회수를 보니까 150만 회. 나 보면서요. 아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엄청 관심 많구나. 먹는 거 하나를 굉장히 고민을 해요. 몸에 상하면 안 되니까. 왜 그럽니까? 시대가 지금 병든 시대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막 말합니까? 그게 사람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조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개인과 우리 교회가.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합니까? 지역을 정말 치유하려고 지교회 플랫폼입니다. 불신자가 언제든지 와서 복음받을 수 있는 600군데 지교회를 하는 겁니다. 왜냐? 경기남부 지역 막으려고요.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헌당입니다. 핵심과 렘들 전도자들이 와서 영적인 힘을 얻고 살리고 답을 얻어가 보내는 겁니다. 우리 렘트들을 복음 대통령 키워가지고요. 결국에는 우리 미래교회 빈 곳 살리려고요. 저는 사업가도 아니고요. 저는 뭐 의료인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현장을 좀 보고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보이는 게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전도할 수 있겠다. 제가 말한 건 돈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을 치유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진짜 온전하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전도 때문에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사람이 살아나겠다. 사람이 치유되겠다. 그러면 사람이 치유되고 살아나고 오면 돈도 따라온다. 그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과 함께 필요로 하는 걸 전달해 주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을 뭔가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오늘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의 특 말하는 거 아닙니다. 고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제가 서밋캠프 그것도요. 뭘 하나를 주제해가지고 지금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장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많이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책도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전문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께 모아서 같이 포럼도 해보고요. 많이 해요. 왜 그럽니까? 지금은 이제 시간표 왔어요. 준비될 시간표 왔다니까요. 교회 안에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요. 전에는 어디 가서 전도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인데 그런 고민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전문인들과 함께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팀이니까 경기남부지역 제약 맞고 하나님이 원하는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후대를 보험대통령 키울 거냐 여기에 전문인들이 어떻게 헌신하고 전도에 응답받을 거냐 그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치유 캠프라는 단어를 놓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부분을 이쪽으로 맞추면 됩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곳으로 살리는 곳으로 그럼 하나님 반드시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그런 부분에 만남을 줍니다. 이 축복을 이번 한 달 동안 같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든 시대를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이 살리는 답과 세우는 힘과 보내는 길 속에서 주신 말씀대로 응답을 확인한 한 달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